광주 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임실로 들여오면서 주민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임실군에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는 관련법도 문제였는데 이제야 바뀌었습니다. 농촌 지역 환경 문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이번 사례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오염 토양 정화 시설 설치 문제로 지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임실군. 상수원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자 단체장이 나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2m 높이로 해갖고 탐프차가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딱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열쇠를 잠가버리고요. 허술한 토양 정화업 등록 규칙이 문제였습니다. 광주에 등록을 한 해당 업체가 정작 사업을 임실에서 버릴 수 있게 되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오염 토양이 도내에 반입된 지 2년여가 흐르면서 사태는 다행히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오염 토양은 처리가 끝났고 이후에 추가로 반입된 것도 없어 지금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업체와 정화시설 매입을 협의하고 있고 환경오염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약 300m 이내에 입질이를 할 수 없게. 주민들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정지역이고 어쨌든 우리가 상류잖아요. 그래도 늦게나마라도 그렇게 된 걸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죠. 정부는 아예 오염시설 등록 권한을 사무실 소재지 외에 사업을 벌일 자치단체에도 주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습니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의 입지를 좀 제한하는 쪽으로. 익산 장전마을 사태를 계기로 환경 문제의 취약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농촌 지역에 또 다른 오염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